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제3회안으로 제안된 추선자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위는 6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4월 중순경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추선제에 대해 재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특위는 어제 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총무원장 추선제와 기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추선제를 제안한 만당 스님은 현 선거제도의 각종 폐단은 소수의 후보와 선거인단을 선출해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후보 등록과 선출인단 선거 없이 진행하는 추선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 등록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원종법에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스님들을 후보군으로 놓고 선출인단으로 하자 그러면 본사 주지 스님들 그리고 종회 의원 그리고 거기에 원로 의원 스님까지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추대 플러스 정추대가 안 되고 대립이 됐을 때는 마지막에 선출할 수 있는. 만당 스님은 이와 함께 후보군 확정 이후 선출인은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평 스님은 추선제에는 공감하지만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광범위한 후보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군을 이제 선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좀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논의하면 하는 거고.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 중 부실장 경력을 제외한 대상자는 130여 명이라는 중앙종회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많은 수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종원종법에 따라 후보군을 선정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총무원장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와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현 제도 보완 등의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특위는 오늘 6월 종회에 선거제도 개선안 상정을 목표로 중앙종회의원 연수 일정에 맞춰 4월 23일경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3월 13일 차기 회의에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